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표현이 있죠. 조금만 머리를 써도 쉽게 하는 일을 굳이 어렵고 힘들게 할 때 쓰는 말입니다. 바로 이 사람처럼 말이죠. 아니, 눈이 와서 가게 앞 좀 쓸랬더니 왜 물을 뿌리고 난리야? 눈 빨리 녹으라고 뜨거운 물 좀 뿌렸어요. 지금 영하 20도인데 뜨거운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? 정답! 뭔가! 진짜 대학 나온 거 맞아? 어? 뭐 와플 대학, 웃긴 대학 이런 거 아니고? 아 사장님, 뜨거운 물 뿌린 건 진짜 실수였다고요. 그만 좀 뭐라 하세요. 그럼 이것 좀 해보자. 자, 이 삼각김밥이 원래 1,000원인데 10% 할인해. 그럼 얼마요? 900원이요. 그것도 모를까봐. 자, 그럼 이 과자가 예를 들어 10,000원인데 10% 할인해. 그럼 얼마요? 이게 10,000원이나요? 아, 비싸다. 아니 아니, 예를 들어서. 예를 들어요? 아니 손으로 들지 말고. 아우치! 예시로, 예시를 들어서. 아, 9,000. 옳지. 900원. 계산이 안 되면 계산기를 써라 좀. 맨날 빵꾸 나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. 사장님, 자꾸 저한테 일해라 절해라 하지 마세요. 일해라 절해라겠지. 자꾸 이러시면 저 일 그만둡니다. 나가 나가. 너 아니고도 여기 일할 사람 줄 섰어. 어디 줄 섰어요? 버스 기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하는 게 말이 돼? 영어 과외 선생님이 엘리게이터를 아리가또로 읽는 게 말이 됩니까? 강아지 톤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애견 카페에 왜 지원한 거예요? 너 같은 멍청이는 도둑질도 못할 거다. 씨. 진짜 이럴 곳 없네. 내가 도둑질도 못할 거라고 했지? 두고 봐. 진짜 총 두고 했고 오늘 이 은행 털고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테니까. 저기 돈내 사람들 준수한 거 안 보여요? 뒤에 가서 차례 지키세요. 에? 아니 저 그게 아니라 난 아니요, 지금 은행 거 도둑질 가지가 없어. 다음 분. 드디어 다음 차례다. 일단 총을 살짝 보여주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. 아니지, 그럼 옆에 있던 사람이 내 목소리를 듣고 경찰을 부르면 어떡해? 돈 내놔. 강 누나 붓기 싫으면 돈 다 담아라. 그래, 쪽지에 적어서 자연스럽게 보여주면. 그래, 은행이 뭐 여기 하나만 있나? 이번엔 저기로 가보자. 저기 잠깐 이것 좀 봐주. 번호표요. 에? 번호표 없으시면 입구에서 먼저 뽑고 오세요. 다음 분. 저기 잠깐 이것 좀 봐주시죠. 아이 고객님, 이런 장난은. 장난 아니니까 조용히 돈 꺼내서 여기에 담아. 알겠습니다. 일단 돈 생기면 멀리 도망가서 한적한 곳에 집부터 짓고 거실 전체는 영화관으로 꾸미고. 에이, 하필이면 창고에서 근무하게 된 첫날에 이런 일이. 근데 이 사람 강도인데 설마 번호표 뽑고 기다린 거야? 바본가? 진짜 바본가? 저기 아직도 다 안 남았어? 빨리 담아. 진짜 죽고 싶어? 아니요 그게 제가 돈을 드리고 싶어도 이 종이 저희 고드은행이 아니라 노랑파은행 거라서 드릴 수가 없어요. 아, 죄송합니다. 수고하세요. 키는 170 정도 돼 보였고요. 구두를 입었어요. 그 외에 참고할 만한 특이사항 같은 건 없었나요? 아 그게 좀 멍청했어요. 그 멍청해도 더럽게 멍청해서 와 세상에 이런 똥멍청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는데. 아 저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알 것도 같은데. 답은? 저기 잠깐 이것 좀 봐. 뭐야?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. A 은행 한쪽 구석에서 뭔가를 끄적거리던 한 남성, 그리고 그 종이에 적힌 것은 바로 뭔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협박 편지였는데요. 혹시나 자신이 쪽지 쓰던 것을 누군가 보지 않았을까 스스로 재발이 저린 강도는 건너편 B 은행으로 가서 창구 직원에게 쪽지를 건넵니다. 직원은 놀랐지만 기지를 발휘해 A 은행 종이에 적은 내용이라 우리 B 은행에선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했고, 그걸 또 그대로 믿은 멍청한 강도는 다시 A은행으로 돌아가 차례를 기다리던 중 경찰에게 체포되었다고 하네요.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할 수가.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강도였습니다.